오늘 2024년 6월 1일 저녁 8시, 저녁 8시, 아브라함이 55세 가나안 1차 이주. 그렇지만 15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는데 특별한 뭐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사책의 13장. 데라가 아브라함 셋째 아들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래 42살,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로 가스팀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들이 중간 경유지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호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중 일부 추종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와 그에게 연합했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을 가르쳤으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3년을 머물렀고, 3년이 되었을 때 야곱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갈대아우로 가스팀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너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 적들로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며 내가 너희 손에 모든 일들 위해 복을 내리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자, 아브람 55세 가나안 1차 이주, 임시 이주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일어나서 내 아내 사래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서 내게 엘로힘이 되고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래와 그에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야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그 나이가 55세였다. 때 가나안 임시 이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성읍 가운데 거했고 그가 거기서 가나안 자손들 그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그의 장막을 세웠다. 롯은 이때 하란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야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이 내가 너와 너를 잇는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다. 내가 너희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하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엘렌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서 그가 제단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야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58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년이 되었을 때그 해에 노아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58세였을 때라.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도 그 갈대아 우르 북쪽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 거기에서 살다가 950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들 셈이 이후에 이 사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으로 지냈어요. 제사장 엘람 땅의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지냈어요. 자, 여기 10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10대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58세에서 60세 요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고 그와 그의 아내 사래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그에게 연합한 자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형이죠, 형.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그대 속한 자는 하란에 거했다. 자, 개인 기록으로 소알의 땅 벨라 왕의 아시리아 니누에부터 이주해왔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건설을 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전의 이야기예요. 위에 거는 그 바벨탑 사건 2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 뒤에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러니까 벨라라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땅에서 나와가지고 소돔 건너편 평지에 도시 건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벨라라고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셈의 가족들이 그들이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 이러하니 그 탑, 바벨탑 사건 후에 땅 위에 그들이 흩어졌던 후라. 자, 야살의 책의 13장이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계기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 사이 중에 아브라함이 약 65세쯤 됐을 때, 가나안 거주 약 1차 시기에 아브라함이 약 65세쯤 되었을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자, 야살의 책의 13장을 보면, 야살의 책에 아브라함이 60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65세쯤부터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권세,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왕, 바벨론의 니므롯을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7세쯤 됐을 때, 조공 13년 차에 소돔과 고모라의 외 주변의 평지, 사해 우측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사람들이 엘람의 왕, 그돌라움의 권세를 저버렸어. 이제 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살의 책에서 11장이 10일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 이는 그 평지, 아브라함이 49세 이전에 함의 자손의 성읍들, 모든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아브라함이 65세에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패전하면서 그동안 니므롯이 통치하에 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통치권, 이제 조공을 이제 그쪽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77세쯤까지 소돔과 고모라 외그 주변의 평지의 소국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 매년 조공을 12년간 쭉 바쳐오다가 그 해에 조공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공 13년 차 이제 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 선언하고 전쟁 준비하고 약 80만 명의 군사가 이동하는 기간이 약 6개월, 뭐 14년 정도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한 78세쯤 헤브론에 거주할 때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 정벌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롯이 잡혀가서 71세,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야간 공격으로 구출해옴. 그들이 그에게 조공 13년 차부터 조공을 거부했다, 반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던 해, 시날 땅의 니므롯 왕과 엘람의 그돌라오멜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5세쯤 됐을 때 얘기예요, 이것은. 니므롯이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을 정복하기 위해 왔더라. 그러니까 싸움은 먼저 니므롯이 먼저 걸었어요. 니므롯이 더저 군사가 많고 더 크니까. 이는 그돌라오멜이 니므롯의 군대들의 통치자, 니므롯의 부하 장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분산되고 남아 있던 자들도 역시 땅의 지면에 흩어졌을 때
그돌라오미를 엘람 땅으로 갔고 그곳을 다스리며 그의 주 니므롯에게 반열했기 때문이다. 평지의 성읍들이 반역한 것, 평지의 다섯 성읍이 니므롯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엘람왕 그돌라오미에게 돌아섰고 조공을 이제 엘람 그돌라오미에 바치고 것을 니므롯이 봤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화가 나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으며 시날 땅 니므롯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를 모으니 남자가 약 70만 명이더라.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향해서 나갔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돌라오멜이 니므롯을 대하기 위해 전쟁 이제 하기 위해서 5천 명을 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5천 명, 니므롯의 군대는 70만 명. 그런데 70만 명이 졌어요. 엘람과 시날 사이에 있는 바벨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했다. 그 모든 왕들이 거기서 싸웠고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이 그돌라오멜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니므롯 암라벨 105세 이때 사람 중에서 약 60만 명이 거기서 쓰러졌다. 60만 명이 죽었든 부상을 당했든 뭐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들 가운데서 쓰러졌다. 니므롯 105세에 니므롯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며 도망하였고 그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오랫동안 그돌라오멜의 복종 아래 있었다. 그돌라오멜은 그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의 주변에 거했던 왕들에게 그의 군대의 통치자 그돌라오멜 부하 장군들을 보냈으니 엘라살의 아리옥 왕에게 고임 땅의 티달 왕에게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모두 그돌라오멜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돌라오멜이 세 왕, 그러니까 니므롯 왕, 아리옥 왕, 티달 왕을 다스렸다. 그의 군대 통치자 그돌라오멜의 부하 장군들을 보냈으니 야살의 책의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치던 시기가 아브람 65세쯤으로 가나안 1차 이주 시기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을 정벌 전쟁에 나섰던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오히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패하면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왕을 통제하고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외에 그 주변의 평지의 소국들까지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야살의 책의 16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이후 아브라함이 77세쯤 조공 13년 차에 이들이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이래 나오는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78세쯤 전쟁을 준비하고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군사 이동에 약 6개월 정도 걸려고 진군을 하면서 중간에 뭐 닥치는 대로 뭐 만나는 뭐 도시가 있든 성읍 있든 그런 거다 쳐부수고 다 뺏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벌하고 탈취하고 포로들 중에서 롯을 잡아갔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다. 야살의 책에 13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5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세였을 때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며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니 미스라임 강으로부터 나일강이 옛 이름이에요. 미스라임,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그큰 강으로부터 위쪽으로 유프라테까지니라. 너는 좋은 나이에 너희 손주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갈 것이며 이제 죽을 것이다 이거죠. 넷째 때 세대가 네 번째 세대가 이 땅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에게 나타나신 야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제단 위에 야호와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올려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요 나이에 데라 가족 부양차 하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약 5년 동안.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의 1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0세에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어머니 이름은 요로크, 요 사람의 딸이에요. 그의 아버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에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 그 아내 사례가 60세,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을 거했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 남자 추종자가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여호와께 여호와 알기를 가르쳤다. 자, 창세기에도 나오는 그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하는 그 내용이 야세르 책의 13장에 이제 나와요. 요 이후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 의미로서 똑같이 글자가 똑같다는 건 아니고 뭐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말하기를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나와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며 땅의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이곳으로부터 나가서 너와 너의 아내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란에서 내가 잃은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여기 하란으로부터 너와 함께 떠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라. 이제 가나안이 2차 이주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와 그의 집에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자를 하란에서 그들이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이 68세에 그와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왔고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의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남쪽 부엘세바의 북동쪽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거했다.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남남쪽, 부엘세바 북동쪽 마므레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3장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내용이에요.